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시간이라 하여튼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한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변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말에는 공부해야 되니까 돌집이나 이런 데 결혼식장 가지 마시고 그 주최 측에서는 돈이 오는 걸 바라지 사람이 오는 걸 바라지 않으니까 돈만 보내시고 공부에 매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만약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너 보기 힘들대느니 야 한번 만나자고 막 사정하고 그러면 공부가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만약에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이렇게 한결같구나 그러면 내년에 다시 본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두 번째, 자, 시험 범위 있죠? 이 시험 범위는 지금까지 1회부터 30회까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보통 한 매년 나오는 거, 한 5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거, 하여튼 10년 만에 나오는 건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한 5년 이래로 나온 것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되면, 그 다음에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한번 다시 봐두시고, 절대 20년 만에, 30년 만에 나오는 건 절대 그걸 볼거 없어요. 그럼 만약에 20년 만에 나오는 걸 뭐예요? 그런 거를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은 분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5년 할 사람, 하나는 수소 갈 사람, 둘 중에 하나니까 다 양보하고,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딱지으로 붙으려면 이런 거 빼버리고 여기까지 나온 것만 거기만 생각하시고. 물론 그러면 올해 시험에 30일에는 여기서 안 나왔던 범위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이거 강함이 제끼지 않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여기까지 시간 벌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단 뭐 하고 이해하고 뭐 하라는 게,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라는 건 이게 바로 뭐예요?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이고. 암기라고 하는 건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이라. 자, 절대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공식이 개념이 아니라는 게. 이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뭐예요? 암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한된 시간이 몇 분에, 50분에 몇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4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삼각형 보게 되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곱하기 나누기 2분의 1이죠?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자, 사각형은 삼각형의 반이니까. 자,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뭐예요? 제한된 시간에 풀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딱세 가지를 먼저 정해 두시고, 자, 무조건 이해가 되면 무조건 뭐 하자는 게,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예? 암기. 아, 나는 암기가 안 된다. 암기가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암기가 됩니다. 자, 제 지금 책에, 제 책, 그 책에 보시면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써 있는데, 잘써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법은 없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인데, 하나는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은 너무 제목도 길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적에 관련된 파트만 공부하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항상 뭐예요? 지적의 법이다, 지적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등기부 만드는 법이고. 자, 그다음 이 지적법은,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짓자예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는 자 세금을 걷어왔고, 돈으로 걷는 게 아니라 쌀이나 포나 있죠? 자, 이런 걸로 걷어왔고, 창고에 뭐 했어요? 이거 쌓였어요. 쌀적자. 궁극적으로 이거는 세금 걷는 법이다. 물론 법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걸 뭐예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뭘 걷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 걷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세금을 걷으려면 장부가 있어야 되죠? 자, 장부가 그 1950년 일본 놈들, 이제 50년 이후에 법을 만들었지만 그 전에도 일본 놈들이 이제 그 대장이란 말을 쓰게 됐어요. 대장이란. 혹시 조선시대 때는 토지 대장이란 말을 안 썼겠죠? 아까 안 썼을 거예요. 혹시 그 조선시대 때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신 적 없죠? 없을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데. 그 양안 공부라고 얘기했어요. 양안이라고. 그런 말 썼어요. 지금 현대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대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왜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인데 이두 개를 만들어놨냐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사법부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 행정부고. 서로 가라앉히 틀립니다. 그러면, 자, 옛날에는 이제 뭐 공무원의,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공무원 그, 자, 봉급이 박하다고 생각하나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 그렇지. 아니, 그 옛날보다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 옛날에는 뭐 굉장히 박하다 그래갖고, 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소유권이나 권리는 이 법원에서 관할하고, 이쪽에서는 뭘 관할하라고. 당연히 뭐예요? 세금만 걷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장이 있으면 이 대장의 소유권자가 바뀌는 건 신경 안 써요. 어디에서는 소관청에서는 그냥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이 땅에 대해서 세금 걷는데 누구한테만 써 있는 사람한테만 계속 그 세금 내라고 그러지. 이 사람이 바뀌든 말든 누가 바뀌든 간에 바뀌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니까 여긴 관심이 없어요. 써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되니까. 뭐에 관심 많아 이거? 얼마만큼 더 받아야 되는지. 그 왜냐면 농촌 같은 경우에 어디에다가 전답에다가 전에다 뭘 짓고 이거 집 짓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세금 내고 지금? 전원 세금 내죠? 이 사람들이 업무는 뭐냐면 이거 세금 제대로 거두려고 조사하러 다니고, 세금 거두러 조사하러 다니고 그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이 소유권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써 있는 사람한테 보내주면 되니까 통지서 주소지에다. 그 이해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만드는 법이 등기법이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공부 만드는 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지적에 관한 법. 공공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이두 가지 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공인중개사는 뭘 중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중개합니다, 부동산을. 그 부동산을 중개하는데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장부를 두개 만들어 놨으니까 이 등기부하고 이 대장은 내용이 뭐 해줘야 돼, 이거? 같아야 되겠죠?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내용을 서로 뭐예요? 서로 틀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이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의 몫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 여기 학원에 오기 전까지 이 등기부하고 대장에 대해서 내용은 항상 같니 틀리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없죠? 그래요.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 대교에서 이 내용이 서로 틀릴 때 어떻게, 어떤 게 맞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갑이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원시주겠다 그래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물권입니다, 물권. 자,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뭘 지배하는 거 이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그게 뭐예요? 그게 소유권입니다. 그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걸 원시주기라 얘기해요. 자, 그럼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 이 어디에 이제 재산세라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대장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는 이 건물분 재산세는 뭐예요? 건물이니까 매덜이고, 7월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뭐예요? 토지니까 지지지지. 그, 소녀시대 애들 그 노래 부른 지지지. 영어로 지 하면 이게 지. 구자처럼 생겼죠? 이게 9월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세금을 왜 내는지 이해를 하면, 그 본인이 내고도 기억을 못해요. 왜 내는지도 알지만. 근데 시험은 재산세를 매달 며칠 날, 자, 예컨대 말이 9월이면, 9월 언제부터? 9월 뭐예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있죠? 그렇게 이제 세금 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세법 문제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자, 이해했으면 반드시 암기 안 하면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애들, 자연 시간인가 뭔가 그런 것도 문제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너희들도 어머니가 이 뱃속에 품고 열 달이 써갖고 너희들이 탄생했다고 얘기하면서 그이 결안을 이 알을 닭이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막상 문제는 뭘 내냐면 그런 어미 닭이 결안을 며칠을 품고 있어야 되냐. 근데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애들이 그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 이해는 다 했어도. 그럼 이제 이게 닭 있죠, 닭. 다. 이게 21일입니다. 21일. 이거 써주면서 자꾸 훈련시켜서 외워야지. 가서 시험 문제 맞고 그런 거. 똑같아, 이것도 암기해야지. 암기 안 하면, 절대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왜? 제한된 시간 내에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혀놓고, 너 그거 생각할 때까지 앉혀놓고 그러면 걔가, 그거 생각날 때까지, 생각나야지만 밥 주겠다 앉혀놓으면, 그 애도 한 10시간 있으면 생각이 날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땅이 이제 어디냐면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입니다. 왜그 많은 지명 중에서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냐면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한 달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사 왔는데 그래서 이 본적 옛날로 따지면 이게 본적지입니다. 본적지. 그럼 아까 이제 자 이게 이제 지번이죠? 땅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루려면 자, 이 토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 뭘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번호가 있듯이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땅에 뭘 부여했어 이거 번호를 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은 자, 3,600만 피치의 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법이 분명히 이 법이 뭐라고 했냐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얘기해 놓고 여기 지금 휴전선이 있으면 여기 임진각 여기부터 1번이라고 이렇게 부여해 놓고 그 다음에 제주도 마라도까지 3,600만 번 하게 되면 그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보통 뭐예요? 지번을 뭐예요?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지번 부여 지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최소 단위가 자 도시는 동이고 시골은 뭐예요? 월포리, 옥산리, 지방은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니입니다. 니동단위. 그러면 자 예컨대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뭐예요? 이쪽이 자 아까 옥산리라고 하보잖아요. 옥산리. 그 옆에가 만약에 뭐예요? 옆에가 월포리라고 하보잖아요. 월포리. 자 그러면 이 농촌 지역의 최소 지역이죠. 니 읍면. 자 무슨 군 무슨 면 니 그죠? 최소 단위죠. 그 옥산리에 숲필지 토지가 있어요. 숲필지 토지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가 부여되시지. 똑같죠? 그럼 옥산리에 100번지가 있고 월포리에 100번지가 있는 곳은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당연히 뭐가 틀리니까. 부여지역이 다르니까. 근데 똑같이 옥산리에 100이 있을 수는 없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같은 번호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지번 부여지역의 최소 단위는 뭐라고? 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집어지고 이 땅에다 물을 상시적으로 집지역 이용하고 벼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는 토지 자 벼를 심었어요. 논입니다. 논을 우리가 답이라고 얘기해요.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얼마라고 500제곱미터입니다. 자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졌으면 자 매달 달에 9월 달에 뭐예요? 끊임없이 매년 9월 달에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뭐예요? 세금 내라고 계속 이제 통지서 그죠 보내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등기가 안 된 등기부가 없는 상태죠. 이걸 우리가 미등기 상태라 그래요. 등기가 안 된 상태를 미등기. 그럼 이제 우리가 대장을 이렇게 최초로 만드는 걸 신규 등록한다 그래요. 신규 등록. 신규 최초로 뭐 했다는 게 등록했다. 근데 용어가 좀 틀려요. 보통 우리가 그 행정관청 있죠? 행정관청에서 보통 이렇게 시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등록사무라고 얘기해요. 그 자동차 어디가 자동차 등록 어디서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행정부 그 시청에서 하는 이게 등록사무입니다. 다 어떤 장부에다가 뭐예요? 기록하는 걸 다 뭐라고 얘기해요?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등기부는 등록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등기부는 기록한다고 얘기하지. 등기한다, 기록한다 이렇게 해야지. 다 용어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자 미등기 상태에서 등기부 없는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 이렇게 신규 등록해서 대장을 최초로 만들고 자 뭐예요? 9월 달에 뭐만 내고 살면 세금 내고 살면 소유권자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너 등기 왜 안 하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법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자, 이 사람은 사람이니까 죽죠. 죽잖아요. 사람이니까 죽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 민법에서 배우시지만 법에서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 죽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인은인인데 죽지 않는 사람을 법이 만들어냈다 그랬죠? 그 뭐가 있어요? 그게 법인이에요. 그게 법인입니다. 법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면 그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 주식회사,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써있죠? 그게 바로 이제 법인이다는 게 주식회사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죽으니까 사망을 한다는 게 사망. 사망하죠? 그럼 뭐가 일어나요? 상속이 일어나요. 자, 그럼 민법 몇 조? 997조 있죠? 이 997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된다. 이제 상속인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 신분상의 재산상의 지위를 우리가 뭐예요? 이 을이라고 하는 아들이 취득합니다. 그러면 자 바다 매류에서 직접 취득하는 건 원시취득. 아버지한테 받았죠? 사람한테 사러 옮겨왔죠? 이게 승계취득이에요. 그래서 매매로 해서 들어간 거는 특정승계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받은 건 뭐예요? 포괄승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가다 공부하다 보면
시험 볼때 이런 소리가 있어요. 도대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왜? 피보험자 그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왜 이거는 누가 돌아가신 분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되냐면, 시험 보는 사람은 그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생각이 나겠지. 근데 제한된 시간에 그 50분 날에 풀려면, 그래서, 자,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야. 보 흘리고 돌아가신 분, 피 흘리고 돌아, 이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 사망하시고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 땅을 뭐예요? 땅을 팔고 싶어요. 땅 판다. 자,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은 아버지한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을 뭐예요? 남한테 뭐 하는 거 이거? 양도한다, 이전한다 얘기죠? 소유권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물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물권에 뭐예요? 변동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물권 변동. 그래서 이 물권을 변동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인지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 같은 용어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게 법률적인 용어예요, 이게 큰 개념이고, 이 물권에는 소유권도 있고, 뭐 저당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큰 개념이고, 이건 뭐예요? 자, 이 물권 변동의 부수적인 개념이죠.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자, 물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 무슨 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신청합니다. 그럼 신청서에 신청이 누구냐면 살아있는 을이죠. 그러면 이 등기부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갑부가 있고 근데 뭐가 있어 이거? 을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표제부는 표제부니까 표제니까 표시 표제니까 이건 뭐예요? 똑같은 이두개 땅은 하나 있는데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이 대장의 이 표의 사항이 똑같이 여기 옮겨놔야 되겠죠? 여기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등기할 때는, 뭐 신청할 때는 이 토지 대장을 등본을 떼서 이게 신청해요. 부처의 뒤에다가. 이 신청서 뒤에다가. 근데 이 대장에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서로 틀리죠? 그죠? 얘는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몰라요. 등기관은 모르지. 얘네 둘이 그 부자지간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뒤에다 뭘 첨부해야 돼요? 가족관계등록부 첨부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신청해 오면, 등기 신청해 오게 되면 1번에서 이제, 자, 물론 소유권 보존등기.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게 너무 길죠? 너무 이렇게 길잖아요. 줄입니다. 그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말 이해하세요? 저도 이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근데 그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뭐냐면 항상 요즘 애들은 앞에 개차 붙습니다. 개무시, 개. 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눈에 귀에 거슬렸는데, 옛날 생각해보니까 그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애들 말로 헷갈린다고 한다. 이렇게 그 용어들이, 그러니까 그 나이 든 사람들은 헷갈린다는 말을 옛날에 안 썼는데, 그게 요즘 시세 말로 애들 말로 헷갈리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말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항상 앞에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무슨 욕, 옛날에 우리 때는 욕하는 건 뭐, 그런데 요새는 그게 다, 흔히 쓰는 말이에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을 소유권 보존등기 너무 줄이니까 소보라고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떤 분 졸다가 쉬는 시간에 와서 여기 소보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소보로 빵이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소유권 보존등기 쓰겠습니다. 자, 누구라고? 을이겠죠, 지금. 물론 여기는 뭐예요? 당연히 1번에서 충청도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고 이거 500이고 500이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갑구라고 얘기해요. 이걸 을구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왜 뭐예요? 왜 갑구라고 하고 을구라고 했느냐? 이 일본 때,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일본 놈들이 프랑스 민법 받아갖고, 일본 놈들이 만들어갖고, 그 당시 이 20년대, 30년대 있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처럼 숫자 셀 때, 하나, 둘, 셋, 1, 2, 3, 4 이렇게 안 셌어요. 요즘은 강사들 뭐 일타 강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타 강사. 어? 일타 강사. 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말로 하려면 이게 이제 갑구가 아니라 뭐로 해야 돼? 일구라고 얘기돼, 일구라고. 근데 옛날에는 이걸 이제 갑을병정 이렇게 셌기 때문에 그래서 갑구가 첫 번째니까 갑구라고 하는 거예요, 갑구라고. 별큰 뜻이 없어요. 순서가 그렇다, 그 얘기죠.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하도 오랫동안 써 있어갖고. 보시면 그 열차가 원래 자동차 같은 거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열차는 오른쪽으로 안 가요. 왼쪽으로 가요.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못 고쳐요. 그 서울에서 이게 내려오는 저기 열차를 봐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내려와요. 이게 뭐, 왜냐면 그걸 고치려면 다 신호체계고 뭐고 다 해야 되니까 그건 엄청난 위험하잖아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잘못 그 운전하던 뭐 몇십 년 운전한 사람들 그 고정관념이 획했는데 그거 잘못 길 잘못 들었다가 완전히 충돌하고 위험하니까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더라고. 참, 아니 그래서 그 생각 계속 그러니까 그 역전에 옛날에 좌측통이 했잖아요. 우측통 바뀌었잖아요. 그것만 고치는 것도 대단했던 거예요, 그게. 혼선이 많이 많아요. 혼선이 많았는데도 그거 고치는데 근데 끝내 그거는 못 고치더라고 이거는. 열차적이에요. 근데 이게 고쳐질 것 같아? 쉽지 않아요, 이거. 그 20년 동안 20년 1910년 이후에 한일합방 된 다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갖고 내려온 거라 너무 오래돼서 이거를 일부라고 고치기가 쉽지 않아 이거. 이거 나중에 고쳐야 돼 이거. 바꾸란 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은 뭘 쓰니까 한자 문화를 쓰기 때문에 갑을병정 이걸 쓰기 때문에 아 요새 달력도 그거 나오잖아 이거. 천간 지게 못 찾고 그래갖고 그거 나오니까 할수 없어. 이게 그래서 갑고 일구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 쉬는 시간에 와서 병고 안 나오냐고 그래서 한참 놀라고 그랬는데 병고는 없습니다. 갖고 있고 을구는 뭐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뭐예요? 담보제공하고 전화 건너게 하는 거. 그 얘기죠. 근데 그러면 여기가 을이죠? 여기는 뭐예요? 갑이죠? 그래서 이 등기법에 법에 규정이 났어요. 등기 관아 너 보존등기 마치고 대장하고 뭐예요? 소유권이 다르면 보내줘라는 게. 보내줘서 이 갑이란 사람을 누구로 고치라고? 소유권 보존이라고 을로 고치라고. 그러면 이 대장을 보게 되면 이 대장에 딱 보게 되면 이게 이 땅이 그러니까 미등기인지 등기부가 있는지 확인이 돼요. 왜? 등기부가 있다면 거기 뭐가 써 있어요? 이 보존등기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 등기부 없는 땅이에요, 그거. 그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왜 등기했냐면 뭐 하기 위해서? 자, 남한테 팔기 위해서 땅 팔기 위해서 한 거죠? 이전등기한 거죠? 여기 병이에요. 또 보내줘요.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돼요. 통지합니다.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요. 통지. 그 통지서 보내오면 이제 또 병으로 고쳐야 되겠죠? 근데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통지서가 우편물로 와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전산 처리로 이제 오는데 전산 처리도 뭐예요? 그냥 잘못될 수 있죠. 미스가 될수 있죠.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버글거리면. 그 옛날에는 또 우편으로 오니까 우편이 뭐가 됐어요? 자, 우편 배달부가 실수해 갖고 그걸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이 누구? 절차상의 하자가 생겨갖고 여기는 병이 소유권자인데, 자 대장은 소유권자가 누가요? 을이에요. 서로 틀리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되셔갖고 손님이 오는데 어쩌다 한번 그것도 한 10년 만에 한번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이 등본 띄고 대장 등본 띄어갖고 이건 등본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등본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뀌었어요 또.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왜냐면 그참 희한해요.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서로 틀리니까 구별하고 싶은 거야. 다른 데하고 똑같 그런 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이건 증명서라고 얘기하고 이건 등본이라고 얘기해요. 이두 개를 가져서 공인중개사 사장님 땅을 사고 싶은데 여기는 소유권자가 병이고 여기는 을이다. 누가 맞는 거냐 물어보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 맞아 이게. 항상 사법부 쪽뭘 관리하니까 권리를 관리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들으면 이해가 되니까 암기할 것 같은데 사람에 따라서 뭐 고개 들으면 까먹는 사람, 돌아서면 까먹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어떤 분 학원에서 어떤 분은 자기는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이게 뒤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그래서 그 외워야 돼요. 뭐라고? 아 소유권은. 자, 누가? 등기부가 중심이구나. 자, 그래서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이니까 앞자 땁니다. 앞자 따서 뭐라고 외우자? 소등심에 소등심. 이렇게 소등심 외웁니다. 소등심.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 소고기 볼 때마다 소등심 볼 때마다 먹는 거는 뭐 차후 문제고 뭐라고 한 번씩 딱 생각합니다. 아,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구나. 그러니까 서로 내용이 틀리면 이렇게 틀리면 이거 가지고 가서 이 등기사항 증명서 떼어갖고 이거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대장 소관청에 가서 뭐라고 고쳐달라고
소유권 이전 병이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라, 신청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 이게 맞으니까 등기부가. 어? 수동심이. 자, 그러면 이런 분도 계세요. 이거 이제 이거 외우죠? 계속 외워. 외우다가 2주 후에 와갖고 뭐냐면 그 중간에 어디 식당 갔더니 그 고깃집 가니까 그 메뉴판에 꽃등심이 있으니까 이 소등심은 잊어먹고 꽃등심이 꽂혀갖고 계속 꽃등심 외우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외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꽃이 뭔지 몰라서 와서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 딱 한번 딱 듣고 외운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통 한 1월부터 한 3월까지 있죠. 3월까지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처음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수업 들을 때 귀에서 이렇게 들려요. 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중에 한 10개라면 두세 개 정도 알아듣지 다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들어오는 거지. 처음부터 모르는 걸 처음부터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 모르는 걸 자주 반복해서 듣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 요번에 들을 때는 몰랐던 걸 다음에 들을 때는 이제 저 깨우치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수업은 잘 들어두시고 일단 민법을 열심히 뭐예요. 이제 하는 게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 아까 드린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답을 팔기보다는 뭐 자기가 좀 싸게 자, 업을 하니까 이런 뭐예요? 물품이라든가 이런 장비 같은 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자재 같은 걸 구입해서 집을 짓게 됐어요. 자, 소관청에 인허가 받아왔고 시청이나 구청 가서 군청 가서 인허가 받아서 뭘 줬어요, 이거? 집을 줬어요. 그러면 이 집이 깔고 앉아 있는 이땅 있죠? 이 땅의 용도가 바뀐 거죠? 용도가 바뀌었죠? 그 우리가 지목변경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지목변경이라고 얘기한다, 지목. 그리고 60일 이내 신청해서 지목변경 신청해서 이 답을 대로 고치죠. 고치죠. 여긴 대가 됐죠. 근데 아직 뭐예요? 등기부는 뭐로 돼 있어요? 답으로 돼 있죠. 그러면 소재, 땅, 집원, 지목 면적 4개 중에 왜다 지우는 건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멸실등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개 중에 하나만 지우는 거죠? 하나만 고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변경등기라고 그래요. 변경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이 경자가 뭐예요? 자, 이건 변화변자고 이건 경자가 고칠 경자예요.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에서 다른 건다 똑같고 뭐만 답만 뭐로 고치는 거예요? 대로 고치면 되죠? 근데 자, 이거를 이제 고치라고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고치라고 어디에서 이 구청이나 시청이나 뭐예요? 군청에서 니네 고치라고 촉탁을 해요. 촉탁. 자, 이렇게 촉탁을 해요. 이 촉탁이라는 건 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탁할 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촉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 국민들은 등기소에 가서 뭐 하는 건데? 신청하는 건데. 신청하는 건데. 뭐는 같은 국가기관끼리는 신청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 한다고? 촉탁한다고 얘기해요. 부탁하는데 등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용어예요, 이거. 이게 법률적인 용어니까 암기하는 거니까. 아,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 같은 국가기관끼리, 등기소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다른 국가기관이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뭐 하는 거구나, 이거. 등기를 부탁하는 게 촉탁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 촉탁서가 가는데, 어딘가 빠뜨릴 수 있겠죠?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자, 등기소로 못 가고. 근데, 그래서 여기는 대고, 여기는 뭐예요? 아직도 여기는 답이라고 하면 서로 틀리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토지 표시는, 자, 토지 표시는 뭐가 맞는 거구나. 아, 토지, 자, 토지 표시상은 대장이 맞는 거구나.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자, 토대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지장 찍어라.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소등심에 지장 찍자. 이제 소등심에 지장 찍자. 이렇게 이거 외우는 거예요. 아, 서로 토지 표시가 틀리면 이게 맞고, 등기부가 소유권이 틀리면 이게 맞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맞는가를 1차적으로 해놓고, 그래서 아까 이거 나눠진 거 이거 있죠? OX 문제 있고,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1번을 보면,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동산 표시. 이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죠? 불일치할 경우에는 거기까지 읽어보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아,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이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아, 뭐가 맞는 거구나. 대장이 맞는 거구나. 뭘 고쳐야 되는구나.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표제부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 소유권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이게 벌써 틀린 거죠? 등기부를 기초로 하면 안 되지. 뭐가 불일치하니까. 소유권자가 아니라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소유자는 대장을 기초로.
대장을 기초로 뭘 고쳐야 돼요? 부동산 이 표제부를 고쳐야 되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읽을 때 뭐가 불일치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부터 생각을 하고 그때는 뭐가 맞는 건지. 그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 표시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예요? 이건 등기부가 맞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일단 1번은 X입니다. 왜 틀린지 이해하시죠? 거기부터는 물론 해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해설에는 뭐가 됐어요?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뭘 기초로 해서 대장을 기초로 해서 부동산 무슨 등기한다고 표시 변경 등기한다. 그래서 이게 변경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 이 부동산 표시를 고친다는 얘기예요. 경자가 고칠 경자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인데 이 공시법을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확실히 부동산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뭐할때 중개할 때는 뭐하고 뭐하고 등기부하고 대장을 뭐예요? 볼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은 항상 뭐 해야 되는데 일치해야 되는데 서로 뭐하다면 다르다면 뭐가 옳은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기본 개념을 지금 이해시킨 겁니다. 자, 우리 책은 지금 등기법하고 등기법이 먼저 있고 지적법이 뒤에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모든 지금 요즘 그 학원들의 추세는 등기법이 어려우니까 보통 그래서 등기법이 12 이게 12 문제 나오고 이게 12 문제 나오고 이게 뭐예요? 12 문제 나오는데 이 지적이 12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한두 명만 만약에 시험 보는 사람이 10명이라면 한두분 한두 명만 뭐예요? 거의 한뭐 10개 맞는 사람도 좀 있어요. 막 문제도 오고 저를 잘 가르쳐 주셔 갖고 한 문제 틀렸습니다. 뭐두개 틀렸다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반 정도 맞으면 여섯 문제 정도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적은 똑같아요. 중개사법처럼 하면 할수록 점수 나와요. 이건 보통 한 10개에서 11개 나올 수도 있어요. 한 10개로만 잡아도 16문제 맞으면 돼요. 16문제. 그럼 세법이 16문제죠? 세법은 뭐예요? 한 반토막 어려워요, 요새. 계속 지금 3년 동안 계속 어렵게 나오는데. 한 반만 8개만 맞아도 16개 더하기 8개 하면 뭐예요? 24개죠? 여기서 60점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꼽 45점 맞고 여기서만 60점만 맞아주면 중개사법은 75점만 맞아도 충분하죠. 충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전략을 짜야 돼요. 내가 몇 점을 나와야 된다 이런 전략을 안 짜면 그냥 막연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시험은 자기가 전략을 짜갖고 이렇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러니까 딱 버릴 거딱 버려야지. 괜히 그거 끌고 있다가는 뭐야 시간만 낭비하고 어차피 공부해도 점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확실한 거를 확실히 맞을 거를 실수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반복하더라도 나올 만한 거 확실한 거만 해야 되지 필요 없는 것까지 계속 해갖고 저기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점수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쉬우니까 이거를 먼저 자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이걸 먼저 했는데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니까 쉬운 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해봤자 많이 해봤자 괜히 점수 안 나오는 거 골표 이걸 먼저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그래서 뒤쪽으로 보세요. 책을 자 일단은 그저 어디 자 목차를 먼저 한번 그 목차를 한번 앞에 목차를 보면 등기법 목차 보게 되면 여기 있죠? 컨텐츠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파트 1이 등기법이고 파트 2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 총칙부터 해갖고 5장까지 측량까지 나왔죠? 측량까지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에 남게. 괜히 또 시작하면 또 저기 하니까. 아.